폭스바겐 순수 전기 라인업 ID 패밀리의 플래그십 전기 세단인 ID.7이 독일 운전자 연맹 자동차 평가에서 역대 최고점을 획득하며 사상 최초로 매우 우수한 차량으로 선정됐습니다. ADAC은 유럽 최대 자동차 협회이자 자동차 성능과 안전을 평가하는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엔지니어들이 매년 100대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7개 분야, 350개 항목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를 내립니다. 폭스바겐 브랜드 최초의 플래그십 순수 전기 세단인 ID.7은 여유로운 공간과 우수한 효율성,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두루 갖춘 폭스바겐 전기차 라인업의 핵심 모델 중 하나인데요. 최고 출력 210kW를 발휘하는 폭스바겐의 신형 고효율 전기 구동계가 탑재됐으며 배터리 용량에 따라 1회 충전 시 WLTP 기준 최대 7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ID.7은 구동계, 안전성, 환경, 편의성 등의 항목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주행 특성, 차체 및 적재 공간, 인테리어 항목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안전성, 환경 등 두 개 항목의 높은 가중치가 더해지면서 ID.7은 종합 1.5점을 받아 종합평가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종합 0.6에서 1.5점에만 부여되는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한 건 ADAC 자동차 평가 역사상 ID.7이 처음입니다. 이번 평가에는 폭스바겐 ID.7 프로 차량이 사용됐으며 WLTP 기준 복합 5.49km kWh의 우수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점수를 받은 핵심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우수한 에너지 효율 덕에 ID.7은 에너지 소모량 항목에서 0.7점을 획득, 에코 테스트에서 별 5개 만점을 획득했습니다.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평가하는 능동 안전성 보조 시스템 항목에서 최고점인 0.6점을 획득한 것도 이번 평가에 기여했는데요. 특히 53,995유로부터 구매 가능한 ID.7은 이전 ADAC 자동차 평가에서 가장 높은 종합 점수를 받았던 타사 모델들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가 가능해 폭스바겐 전기차의 탁월한 기술력과 상품성, 완성도를 입증했습니다. 디노 실베스트로 ADAC 테크놀로지 센터 자동차 평가 총괄은 ADAC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차량 등급, 가격과 무관하게 현대적인 시험 시설과 정밀한 평가 방식을 통해 객관적이고 제약 없는 평가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ID.7의 평가 결과를 통해 안전성, 효율성 및 편안함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카이 그리니츠 폭스바겐 브랜드 기술 개발 담당 이사회 멤버는 독립적이며 높은 권위를 지닌 ADAC의 자동차 평가에서 폭스바겐 ID.7이 거둔 우수한 성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처럼 우수한 평가 결과가 폭스바겐 전기 세단을 고려하는 잠재적 고객들을 설득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폭스바겐 ID.7 독 ADAC 평가서 역대 최고 등급 획득, 뛰어난 기술력 입증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